어제 우리 핵심 때 받은 말씀이 첫 번째 캠프 그리고 오직이란 제목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론에서 중국을 놓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 보고만 하는 방법이 뭐냐? 오직이다. 그 얘기는 뭐죠? 오직 하나 복음만 중국 복음화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경계하는 일들을 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전하면 중국은 결국 복음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는 그 들으면서 많은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현재 어떻지요? 일단 중국은 공산주의라는 그 사상적인 체계는 포기하지 않은 상태고요. 또 하나가 중국이 전 세계를 이제 그 중화사상이라는 것으로 전 세계를 다 모든 뭐 어떤 중심을 중국 중심으로 모든 세계의 흐름과 정치 경제 모든 걸 재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국이 이렇게 옛날에는 굉장히 개방적이었는데 지금 개방이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좀 폐쇄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의 변화, 그런 국가의 변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거부하고 교회를 막 부시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그런데 복음화는 오직 중국 복음만 될 것이고 방법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많이 나요. 만약에 우리를 누가 핍박을 하든, 우리 신앙에 대해서 박해를 하든, 또 우리가 말을,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 씨알도 안 먹히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라는 한 나라를 놓고도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놓고 보면은 다 대동소이 할 겁니다. 뭐 모슬렘 국가라든지, 어떤 개인이든 단체든, 신앙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부정적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계하거나 두려워하는 부분을 갖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일단은 안도하게끔 만들어 주라. 우리는 당신들과 뭔가 막 지금 당신들의 생각을 당장 막 바꾸려고 하거나 당신의 의견을 막 내가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탁 보호합니다.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막 세력이 커지고 교회가 막 커지려고 하고 그러면은 무슨 느낌이 들겠어요? 쟤들이 나중에 정부의 어떤 그 반대 세력이 되면 어떡할까? 뭐 이런 두려움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더 강하게 온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라고 느끼게 해주라는 거잖아요. 난 당신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다. 당신을 위해서 이 말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뭐만 늘어라고 뭐만 얘기하라고요? 복음만 말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당신들 제도가 어떠니 뭐뭐 뭐 인권이 어떠니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신장 위기로 지역이 어쩌니 이런 거. 예를 들면 당신 행동이 왜 그러니 뭐 그게 왜 말이 그러니 이런 일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를 공격한다고 느끼니까 더 방어적이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접근하라? 오직 복음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을 바꿀 수 있는 저로 최고의 방법이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전도할 때 우리도 모르게요. 그 사람의 반응이나 이런 거 너무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이러잖아요. 무슨 얘기할 때, 야, 좀 표정 좀 밝게 해. 그래야 들을 때 졸지 말어. 뭐, 그 졸고 표정이 좋고 아무 상관없어요. 방긋방긋 웃어가면서 키득키득 해도 그거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막 복음 전에 그 사람 울어. 어떤 경우인데 복음 전에 막 웃습니다. 감동했다. 그것도 못 믿어요. 며칠 지나 보세요. 언제 울었나 그러지. 그런 경우 진짜 많이 봤어요. 복음 전할 때마다 울더라고요. 갈 때마다 울어. 그리고 또막 헌금도 엄청 많이 해요. 감사하다고 감사 헌금도. 그거 믿을 것못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또 그런 걸 기대해요. 복음 전할 때이 사람이 막 총명하게 막눈 반짝반짝 들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 하나 없습니다.
제가 사세와는 아무 상관없다. 아멘. 그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바꿔라 이런 생각,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 자체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에 복음 전하려면 중국 정부가 어쩌니 뭐 인권이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복음이 들어가면 다 치유되고 회복될 거니까. 아멘. 예, 그런 겁니다. 특히 렘넌트 단데 복음 전할 때 우리도 모르게요 또 이렇게 좀 불신자 중에서 이렇게 좀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 전할 때 굉장히 자세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복음만 들어가면 됩니다. 복음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바뀝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복음화시켜서 세계 복음하는 제자로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라. 아멘. 그게 우리의 최종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늘 생각하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제자를 만들 것이다. 아니, 시작부터 좀 야무진 꿈을 가지고 좀 접근해야 돼요. 그냥 나를 반대만 안 해도 좋아. 그 기대치를 좀 낮추지 말라. 기대치를 낮추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제자로 택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볼 때 바울이 오네시모 맞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그것도 감옥에서 만났잖아요. 환경이, 상황이 안 좋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유, 저런 인간은 희망 없어.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을 난 제자로 만들겠다. 아니, 하나님이 제자로 택했는지도 모른다. 좀 야무진 꿈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중국이 결국 세계복음화하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될 것이다. 잡으셔야 됩니다. 로마 저렇게 기독교인들 핍박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로마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가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얼마나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까? 자기가 그러잖아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핍박자요. 나는 뭐죠? 죄수 중에 괴수라. 그렇게 각 말했던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 제자 됐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이제 제자 너무 많죠? 다 제자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을 딱 잡고 도전해라. 아멘. 예.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도록. 아멘.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도록. 누가 제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주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런 단순한 반응에 속지 마세요. 반응에. 저도 그런 반응에 엄청 많이 속았어요. 전에 안 그랬으면 우리 교회 왔을 때 옛날 기억날 거예요. 어떤 분 예배 시간에 그분이 제일 크게 얘기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막 박수 쳤어요. 설교 시간에 박수 친 기억나시죠, 여러분? 박수 쳤어요. 네, 설교할 때마다 내가 깜짝깜짝 놀랐어. 박수 쳐가지고. 그리고 끝나고 딱 갔더니 막 달려왔어요, 나한테. 꿈에 봤다고, 목사님. 꿈에 봤다고, 엄마. 하나님이 이 교회로 보냈다로, 나를. 그랬던 분 있었잖아요. 그분 두 번 나오고 안 나와요. 예배 시간에 박수 치고 달려들어서 끼어안고 내 꿈에서 본 목사님이라고 한데 두 번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내가 그때 좀 진작에 알을 건데 약간 감동했어요. 약간. 야, 이 제자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이 반응에 속지 말아라. 사람들 반응에. 아멘.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저렇게 핍박해도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그러니까 중국 복음화 딱 마음 잡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우리 판단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감람원의 캠프부터 시작돼야 돼요. 감람원의 캠프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다 불러 모았잖아요. 그거를 가장 첫 번째 캠프라고 했고 그거를 오직 캠프라고 했는데 다른 표현이 있었어요.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나 캠프.
나를 먼저 캠프하라 하는 거예요. 그죠? 오직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복음으로 결론 내면서 시작해야 돼. 그럼 내가 결론 나야 돼요, 복음으로. 그 사람이 움직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말하게 해도, 아무리 반대하고 핍박하고 멸해도 나는 흔들림 없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뭐 복음 전하다가 막 욕 먹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모욕 당할 때도 있고요. 막 물 뿌릴 때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다고 해서 에이 하지 말아야지. 그건 내가 무너진 거야. 아니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가야 돼요. 그게 낙캠프가 된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 봐라. 그럼 너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를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다. 10명을 만나면 9은 다 거부합니다, 사실은.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상처받으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발에서 먼지 탁 털고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돌아서서 다른 데 가라. 왜? 복음 들을 자는 세상에 많으니까. 그 낙캠프가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그 전도 현장 가가지고 조금 누가 반응이 안 좋고 그러면요. 자기가 상처받아가지고 에이, 전도 안 한다고. 자, 그럼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하늘에 잔치가 일어나요. 사단들이 성공했구나. 내가 드디어 성공했다. 너 이렇게 상처받을 줄 알았어 내가. 그거면 뭐 완전 사단 잔치 열게 해주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낙캠프를 하라. 아멘. 뭐로요? 그리스도로 담내야 돼요. 그리스도 끝났어. 그죠? 십자가의 주님이 그러자 다 이루었다. 문제가 옵니까? 아니야. 문제에 답이 있어요. 위기가 옵니까? 기회라니까요. 갈등이 옵니까? 그 갱신의 사인이라니까요. 아무 상관없다. 아멘. 그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낙캠프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반응이 뭘까요? 내가 볼 땐 감사합니다. 참 난 감사하다.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래야 낙캠프, 그 오직의 캠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슬퍼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낙심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행복하고, 뭐 때문에 기쁘고, 뭐 때문에 슬프고, 뭐 때문에 외롭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면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시편 23편에 다윗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 눈에는 뭐 네가 돈 있냐 없냐, 뭐 네가 배경이 있냐 없냐, 뭐 지식이 있냐,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인 거고 하나님을 볼 때 나는 충분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그런 사람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나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장이 평안하기를 기대합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욕심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나는 막 시달리면서 누군가 좀 나 좀 평안하게 해줘 그러거든요. 누가 나를 평안하게 해줍니까? 누가 나를 평안해 줘서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평안해야 나 때문에 사람들이 평화를, 그래서 우리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지 내가 누구 때문에 평화를 얻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복음 가진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거지 다른 누가 나한테 평화를 갖다 줍니까? 아무도 갖다 줄 사람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거 하나 없다. 도리어요, 불신자가 나한테 만약에 평화를 주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대부분 그 사기꾼일 수 가능성이 큽니다. 뭐 근거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평화롭게 해주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뭔가 대가를 바라고 나를 평화롭게 하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도리어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그 직장이요 가서 막 별짓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의 집에 가면 보디발 집이, 보디발의 노예로 갔는데 그 집이 뭘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 노예들인데 다 지금 상처 투성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영향이 줘요? 채소밭까지요. 그 배추, 무까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납니다. 나. 자꾸. 아, 여기 왔더니 사람들이 인격이 더럽고 환경이 상처투성이고 이 인간들하고 난 못 살아.
그래서 옮겨가 보세요. 그럼 그런 사람이 없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고개만 모아놨나? 다른 데 가보세요. 그보다 더한 인간이 또 기다리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환경을 바꾼다고 될 게 아니라니까. 환경 바꾸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바꿔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결혼 다섯 번 여자 나오잖아요. 그 여자 결혼 다섯 번 왜 했겠어요? 이 인간이 좀 나으려나 했더니 별거 아니에요. 저 인간은 좀 나. 그 여자 얼굴도 이뻤었나 봐. 그러니까 다섯 번씩이나 결혼하는데 하등에 하자 없었지. 그러니까 능력도 있었던 여자가. 근데 바꿨어. 바꾸는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얼굴 잘난 놈은 얼굴값 하겠지. 돈 있는 놈은 또 돈 자랑하겠지. 뭐 마땅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그 여자가 오죽했으면 떼약 밑에 혼자 물이랑 물이 냉수나 먹으러 가. 그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비로소 답이 난 거예요. 그래, 사람을 통해 뭔가가 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충분한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로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 땅에서 영원한 답을 가진 사람보다 행복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썩어질 것으로 사람들은 전부 다 영광을 찾고 있는데 나는 영원한 것이 나의 영광이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근데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해보세요. 그래서 유 목사님 계속 그래. 기도는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기도는 그야말로 보호자의 축복을 땡겨서 누리는 비밀이다. 사람들이 기도는 안 하고 생각만 많이 한다.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자꾸 우울해집니다.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따지는 거거든. 생각은 따지는 겁니다. 자꾸 따져.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이 사람이 왜 이럴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 해야 되는데 내가 어제 만나서 밥 한 끼도 샀는데 왜 반응은 저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 행위에 대해서 그 반응을 계속 따지게 돼 있어. 여러분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실망감, 섭섭함, 낙심, 이게 확 밀려옵니다. 생각은 그런 거예요. 생각은 희한하게요 자꾸 뭔가 기대에 못 미친 거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떠올리게 합니다. 못 견딥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걸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하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말로 그냥 그냥 뭐랄까 하여튼 오장육부가 뒤틀릴 상황이에요.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냥 만나기만 얼굴을 그냥 쥐뜯어먹게 이럴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기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 있는 사건이었구나.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옆 사람은 우리 인사합시다. 생각 그만하고 기도합시다. 시작. 진짜요. 아니 한 번 더 하세요. 진짜입니다. 진짜 생각 그만합시다. 생각 그만합시다. 시작. 생각 그만합시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냥 우라질 터져. 어른들 그러잖아요. 막 그냥 속 터진다고. 생각하면 못 견딥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럼 감사가 나와요. 야,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중요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런 여정을 가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일어난 일들이 뭐예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단이 나를 자꾸 혼미하게 하려고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속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이, 어마어마한 응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아멘. 이게 나 캠프예요. 이게 바로 오직의 캠프라니까요. 그래서 이 감람원의 캠프부터 시작돼야 된다. 아멘. 예. 그러면 두 번째 캠프가 뭐가 나오죠? 캠프의 내용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요. 이야, 하나님의 구원과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 하시는 역사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그 주신 성취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때부터 뭐가 나냐, 오력이 나오는 거예요. 막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물질은 언제 오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돈을 투자할 때 아무한테나 막 준다. 그건 머리 좀 모자라는 거고요. 괜찮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주었을 때 이게 어떤 결과가 있을까를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돈도요, 아무나 안 꿔줍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안 꿔준다잖아요. 조만간 살다 죽을 사람. 그리고 사기칠 것 같은 인상인 사람 돈 절대 안 꿔줍니다. 그 사람을 많이 다뤄보고 꿔주는 겁니다. 아, 사람 너무 괜찮다. 그럼 꿔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아, 이 사람, 뱅, 걱정, 염려, 근심. 돈 안 꿔줍니다. 그 돈 올 확률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너무 괜찮아. 안 받을 생각하고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괜찮으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은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상하게 순서를 내가 캠프가 안 돼가지고 나는 임마누엘이 안 되는데 왜 경제는 안 오냐고요. 그러고 있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걸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오력을 누리셔야 돼요. 아니, 내가 누구한테 일자리 하나를 부탁할 때라도요, 아, 이 사람 이게 소개한다고 누가 나보고 누구 좀 하나 소개해 주면 내가 어떤 사람 소개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 소개할 것 같아요? 다급한 사람 소개할 것 같아요? 시급한 사람 소개할 것 안 합니다. 이 사람이 가서 그 사람들 그 현장에서 사람들 감동시킬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올 때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냈냐고 할 만한 사람을 보내지 않겠어요? 사람이 보내도 그런 사람 보내지. 갔는데 나 욕먹일 사람 같은 사람은 왜 보냅니까? 안 보내지 아무도. 그럼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언제 오냐면 내가 되어야 돼요. 복음으로 내가 완전 임마누엘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계속 그런 말씀 하잖아요.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 내가 돈 따라가면 돈은요 금방 날아갑니다. 압니다. 따라오는 사람이 누군지를. 돈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돈이 따라오는 거래요. 이 사람의. 그러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을 보고 어마어마한 돈이 따라왔어요. 이 나라의 총리 해. 이 나라 곳간을 다 맡긴 거예요. 왕이 볼 때 요셉은요 나라의 곳간을 맡겨도 될 만큼의 영적 상태가 돼 있으니까 맡겨도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만약에 사살 잔머리나 굴리고 사기칠 것 같아 보세요. 그거 누가 그걸 맡깁니까? 다 날아갈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분히 임마누엘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력의 축복이 돼야 돼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부터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120명이 모였어요. 그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인간적인 거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잔머리 안 굴리고 진짜 난 복음을 위해 살겠다. 헌신하겠다. 내가 죽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이걸 하루를 살더라도 이거를 지나다 나 죽겠다. 그러니까 15 나라 사람들이 오고요. 감동해서 와서 헌신한 거예요. 15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얼마나 각 나라에서 나름 경제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까지 올 정도의 그때 경제력이면 굉장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안 재겠어요? 다 재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 볼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뭐야?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내고 생을 걸겠다 보니까 그들이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5 나라 사람들이 참여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절기라는 건요, 절기는 어느 날 한번 갑자기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지속화된 거예요. 이 영적 상태가 지속됐다는 게 뭐예요? 구원의 감격이, 성령의 함께함이, 그리고 천국의 배경에 대하여 이게 지속됐다는 거예요. 세절기는 내용이 커요. 광야길을 갈 때 왜 모세가 절기를 매일 지켜라고 했습니까? 저기 절기를 지켜라. 네 민족은
절대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적 상태를 유지시키는 비밀이었거든요. 오순절날은 이미 이름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들은 변함없이 영적 상태가 유지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요, 가장 큰 영적 힘은 뭐냐? 지속입니다.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은 지속이 가능해요. 힘 없으면 지속 안 됩니다. 업다운이 있다는 얘기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힘 딸린 차 언덕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업다운이 됩니다. 힘 약하니까. 힘 있는 차는요, 이게 변함없이 쫙 올라갑니다. 힘이 없으면요, 이게 업다운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힘 있는 거는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언덕이든 계곡이든 상관없어요. 자갈길이든 뭐든 쫙. 오순절이 이미 이름해. 나의 영적 상태가 변함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적 상태 변함없게 해야 주옵소서. 그것도 기도 제목 중에 최고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죠? 산모늘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매일 유지시키는 방법의 방법을 뭐라고 하냐? 산모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날마다 회복하라. 만약에 내가 업다운이 좀 있는 분들은요, 저기 우리 그 이혜경 장로님 도움을 좀 받으세요. 아주 지속의 여왕이에요. 그냥 계속 기도 수첩 보고 계속 같이 포럼하세요. 그래서 계속 그 장로님한테 올리세요. 나 오늘 기도 수첩 했다고 보내고 기도 수첩 했다고 보내고. 이렇게. 아마 그 보내는 동안 그 영적 상태 유지될 겁니다. 유지될 겁니다. 네. 그 유지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업다운 누구나 됩니다. 누구나. 제가 왜 업다운이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업다운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이게 표 안 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잘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제가요, 제 직업, 그러니까 직업이 이상하네. 제 역할상 매일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업이 다운될 만하면 수요일이 와요. 다운될 만하면 금요일 오고, 될 만하면 토요일 오고, 업다운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니까. 그 제가요, 야 이거 진짜 신의 한 수다. 내가 이 목회자 된 게. 안 그랬으면 저 업다운 엄청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하루에 5분이라도 생각해봐라. 그 5분이 단순히 5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날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그날을 지배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세요. 집에서 그날을 지배하는 시간을 가져라. 아침이 되든 점심이 되든 저녁이 되든 그날 하루를 영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라.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아멘. 세 번째입니다. 미래 캠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 안 해도 우리의 미래는요, 주께서 그 미래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초대교회가 로마가 복음화될 거라고 언약을 전하는 본인들도 어쩌면 이렇게 빨리 될까라고 생각하지 못. 313년 만에 완전히 그 핍박했던 로마가 완전히 뒤집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국이. 그 복음을 전한 몇몇 때문에 제국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가 복음으로 딱 흔들림 없이 가면요, 제국이 바뀔 정도인데 여러분의 가문이 바뀐다? 후대가 바뀐다? 그거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벌써 이 근수로 다뤄도 그건 거기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제국을 바꾸는 근수하고 가문을 바꾸는 근수하고 그게 차이가 납니까? 그건 진짜 바람 같은 거예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니까. 아멘. 이사야 보면 이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여러분 일단 일당 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당 천. 가족 다 모아보세요. 천명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내 밥인 겁니다. 내 밥이야. 감은 바꾸는 건 내 밥에 불과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시편 126편에 그러잖아요.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일어날 줄 상상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어요. 나라가 없어졌다니까. 그리고 가서 70년간 포로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페르시아라는,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완전 이방 국가예요. 페르시아라는 이방 국가에 고레스라는 이방신이, 그건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 왕이 등극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포로 귀환 조치를 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날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참,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러면서 뭐요? 모든 민족이, 주변 민족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러니까 불신자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 잡고 이 캠프, 낙 캠프를 가지고, 오지개 캠프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신자도 인정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했다고 볼 수 없어, 라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캠프의 비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